안녕하세요. 건강전도사 아놀드홍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요, 운동 중에 하복부죠. 그러니까 우리가 복부는 복행근, 복직근, 외복사, 내복사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. 그 중에 배꼽 아래 부분에 위치한 하복부 운동을 보여드릴 건데요. 여러분들이 레그레이즈하고 니업하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레그레이즈, 그 다음에, 레그레이즈하고 리버스 크런치라는 운동을 제가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. 리버스 크런치와 레그레이즈, 하복 운동인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리버스 크런치는 약간 상복부 쪽에 더 자극이 많이 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동작을 한번 보시고 느낌이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. 자, 먼저 평평한데 누우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 손을 옆에다가 자연스럽게 대주시고요. 자, 복부 한번 잘 보세요. 어디가 움직이는지. 자, 지금 하는 운동은 레그레이즈예요. 천천히 다리를 내린다는 느낌보다는 하복부를 내렸다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. 그리고 다시. 그렇죠. 오케이. 자, 이 부분의 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. 자, 리버스 크런치는 여기서 다시. 그렇죠. 무릎이 가슴 쪽으로 오게 하면 돼요.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때요? 제가 보기에는 두 개 다 배꼽 아랫부분에 자극이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. 우리가 배새끼 라비스 가면은 골라먹는 재미가 있잖아요. 복부 운동도 마찬가지 같아요. 여러 가지 운동을 알고 계시면은 내가 레그레이즈도 해보고 리버스 크런치도 해가지고 매일매일 똑같은 동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본인한테 좋은 동작으로 하시면 운동 되는 것 같아요. 여하튼 중요한 게 뭐죠? 건강 그리고 자세 신경 쓰시고요.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. 근데 하복부 만드시려면요, 레그레이즈나 리버스 크런치 중요하지만 음식 조절하고 유산소 꼭 하셔야 된다고. 아셨죠? 아놀드홍이었습니다.